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골품 제도 할 차례죠. 골품 제도는 무슨 뜻이냐면 골제하고 두품제로 나눴다는 뜻인데 폐쇄적인 신분 제도인 거다 알죠? 그래서 골품 제도는 우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골품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6세기 버풍왕 때는 완비돼요. 왕 때에 완비된다. 하하, 완비. 되고 쭉 이어지다가 이제 신라 중대는 체계적으로 지켜지다가 뭐 상대하고 중대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말기는 이제 골품제도가 붕괴되는 거죠. 골품제도는 이게 왕경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아, 왕경인. 왕경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주 이외, 수도 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족장 세력, 이게 사로 6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이제 왕경 6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신라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 경주 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골품제도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다. 왕경인만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상대는 8신분이었어요. 8신분으로 편제되는 것은 요게 연맹왕국 단계에서 족장 세력들 있죠. 그죠? 족장 세력은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주어진 신분이 바로 골품 제도인데 성골 있고 성골, 그다음에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는 골제하고 두품제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골제. 골제는 뼈다구를 얘기하는데 내가 성스러운 뼈다구야 성골 진골 아니야 내가 진정한 부처님의 뼈다구야 해서 진골 근데 성골은 부모 둘다 왕족인 경우를 통칭하고 현재 학설은 진골은 한쪽만 왕족인 경우를 이제 그렇게 편치하는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좀 이상해요 학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두품제라 그래가지고 대가리에도 등급이 있다 두품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뭐 6두품, 진골 밑에 있는 신분이죠.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성골은 성골부터 상대는 8신분이었는데 중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늘기가 되면 5신분으로 이렇게 조정돼요. 성골은 소멸합니다. 성골 소멸하고 진골 있게 되죠. 진골. 그다음에 6두품 있고 5두품 있고 4두품 있고 3, 1두품은 평민으로 그냥 합쳐집니다. 뭉개지죠. 평민 이렇게 그래서 5신분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골품제도라고 하는 건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폐쇄적인 신분제도다. 신분제도로 요거는 정치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일반 사회생활까지도 다 규제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뭐 개인 생활까지도 개인 생활도 다 규제해서 집의 크기, 방의 개수, 마차의 장식 이런 것까지 공복, 뭐 복색 같은 것도 다 규제. 그러니까 개인 생활까지도 다 규제한다. 적용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골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은 골품이 가장 중요하다. 아, 골품. 골품에 따라 관등이 설정되게 되는데 관등은 신라는 몇 관등입니까? 17관등인데 상대는 이원화돼 있었어요. 상대는 이원화돼 있어서 경위와 외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경위 외위 체제로 경위는 서울에 근무하는 관리들 경위는 17관등이었고 관등 그 다음에 외위 외위는 이제 지방직인데 11관등으로 이렇게 편제가 돼 있었는데 중대가 되면 일원화가 됩니다. 아, 중대가 되면 이것도 일원화돼요. 일원화돼 가지고 외위는 소멸하고 경위만 적용을 한다. 알았죠? 외위 소멸 그래서 경위만 적용 그러니까 17관등 체제만 경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외위는 소멸한다. 그럼 이제 관등이 제일 두 번째 중요한 요소고 관등에 따라 공복이 규정되는 거예요. 공복. 공복은 공식적으로 관리가 입는 복색을 얘기하는데 자비청황이죠. 그게 보면 아, 네 개로 나눠서 자주색,
비색, 청색, 황색. 그러니까 자비청까지는 고구려 백제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황색이 더 추가되는 게 이제 신라의 특징인데, 관등은 고구려 몇 관등이었어요? 고구려는 10 내지는 14관등, 백제는 16관등, 그다음에 신라는 17관등 체제로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관등에 따라 관직이 설정되는 거예요. 관직이 관등이 규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서술이어야만 맞는 겁니다. 골품에 따라 관등이, 관등에 따라 공복이, 그 다음에 관등에 따라 관직이 규정된다라고 해야지 이거 이외에 공복에 따라 관직이 틀려요. 관직에 따라 공복이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공복에 따라 관등이 틀리고, 관직에 따라 관등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 이런 사술은. 그 다음에 골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골품에 따라 공복이 적용된다, 이거 틀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복에 따라 골품이, 이건 더 틀리겠죠. 완전 틀리겠죠. 그치? 신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관직에 따라 골품이 적용된다, 이것도 완전 틀리겠죠. 완전 틀리다. 단 관직은 관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도 골품에 따라 관직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이것도 이제 예외적으로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중앙의 수상이라든가, 중앙의 수상 집사부 중시 같은 경우 수상이라든가, 또 지방의 장관이라든가, 장관이라고 할 땐 뭐 도독이죠. 총관이었다가 도독으로 바뀌니까, 군주에서 상대는 군주, 그 다음에 중대는 총관, 하대는 도독이라고 바뀌잖아. 그러면 오소경의 소경의 짱이었던 사신, 이런 경우는 골품을 우선 적용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골품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다 일반적으로 관등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높은 관직은 우두머리들은 다 골품을 우선 적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이거는 진골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중앙의 수상이나 집사부 중시, 지방장관, 뭐 총관이나 도독, 또 소경의 사신 같은 경우는 진골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골은 조금 낮은 관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발령받을 수 있지만, 육두품 같은 경우에 진골보다 높은 관등인 뭐 육관등까지 올라간다 쳐도, 그러니까 진골은 구관등을 해도 장관이 될 수 있지만 육두품은 육관등을 해도 장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골품을 더 우선 쳤구나, 이걸 진골만 가능하다,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 방법은 이래요. 이게 이걸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예컨대 신라는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있는데, 1관등, 6관등, 그 다음에 10관등, 12관등, 그리고 이제 17관등까지 있는데, 1관등이라고만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고구려는 1관등의 명칭이 대대로, 백제는 좌평, 신라는 뭐라고 불렀냐, 이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벌찬 이렇게 불렀다고. 이벌찬. 6관등을 아찬이라 그래요. 아찬. 10관등은 대나마 이렇게 부르고, 뭐 중간층이니까 한 기술관직 정도, 뭐 12관등 같은 애들은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나마, 대사 이렇게 불러. 대사. 11관등이 나마고. 그래서 요거는 관등명이죠, 그죠? 관등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신분이 있는데, 이제 진골이 있겠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있으면, 그냥 평민은 그냥 평인으로, 삼일두품은 통제가 좀 통합되니까. 그래서 공복이 관직에 나가면 관등에 따라 공복이 규정된다 그랬으니까, 이벌찬, 아찬, 대나마, 그 다음에 대사 이렇게 하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죠. 진골은 이벌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가 관등의 상한선을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관등 여기선 상한선이라고 쓰죠, 그죠?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설정하는데 상한선. 그다음에 육두품은 육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쭉 아찬까지. 오두품은 대나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사두품은 대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보는 방법이요. 그렇다면 진골은 1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이해하는데, 1관등의 명칭을 알아야 되겠죠. 또는 6두품 곱하기 1, 5두품 곱하기 2, 4두품 곱하기 3 하면
각각 올라갈 수 있는 본인 신분들의 관등의 상한선은 나옵니다. 예컨대 6, 1은 6, 5, 20, 4, 3, 12. 우린 여기 뭘 할 수 있어? 실라인도 곱셈을 했구나. 아, 5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자비청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주색, B가 무슨 색이에요? 이건 자주색이고 B는 붉은색이에요. 붉을빛, 이건 자주빛, 붉은색, 그 다음에 청색, 황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복은 신분에 따라 구분 된다, 틀리죠? 또는 골품에 따라 구분 된다, 틀리죠? 공복은 관등에 따라 설정된다라고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골은 누구나 자주색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진골도 멍 때리면, 그러면 17관등을 하면 황색을 해봐야 되니까. 그럼 진골은 누구나 자주색이라고 하는 건 틀리지만, 자주색은 누구나 진골이다, 그건 맞죠? 자주색깔을 입을 수 있는 것은 5관등 이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관등부터 그러면 진골만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주색은 누구나 진골이다, 맞는데 진골은 누구나 자주색은 아니다, 그지? 이건 틀리다. 그래서 자주색은 1관등부터 5관등까지 입을 수 있어. 5관등이 이제 대하찬인데, 비색은 6관등부터 9관등까지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색은 10관등부터 11관등 여기에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색은 12관등부터 17관등까지는 이제 황색을 입는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가장 열받는 애들은 6두품이 가장 열받아요. 진골 밑에 있는 신분. 물론 5두품이 열받고 4두품도 열받지만 얘들은 비교 대상이 5두품, 얘는 6두품, 얘는 비교 대상이 아래 것이 아니겠죠. 진골이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씨 머리는 똑똑하고 박사학위 다 받았는데 신분상으로 좀 진골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휴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당나라 유학 가고 이제 도당 유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상대 중대 하대 모두 공통점인데 육두품을 그래서 등란이라고 불러. 등란이다, 어들뜩 어려울란 이렇게 불러서 관등을 얻기 어렵다 이런 애들 등란 이렇게 부릅니다, 육두품. 자, 그러면 요건 다 안단 말이죠. 육두품은 6관등까지, 5두품은 10관등, 4두품은 12관등까지 올라간다는 걸 다 아는데,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요? 6두품은 관등 승진의 한계 때문에 대하찬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하였다. 이러면 대하찬 이건 뭐야? 만약에 6관등까지라고 하면 다 알겠는데, 그래서 각각 신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의 관등명을 알아두는 게 하이레벨입니다. 알았죠? 높은 점수를 맞으려면 요거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요 대나마부터 한 대사 정도 이런 애들은 주로 기술관직에 해당되는 그런 애들이 해당되고, 자, 그럼 이제 가장 열받는 애들인 6두품, 5두품, 4두품 이 중에서 얘네는 4두품도 열받지만 얘네 둘만 이 6두품이나 5두품 신분만 잘 이렇게 관장하면 알아서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위제도라는 게 있어요. 중위제도는 여기 놨을까요? 중위제도. 골품제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 이걸 중위제도라고 하는데, 중위제도. 이거는 거듭중자를 씁니다. 거듭중자. 무거울중자도 되지만 자리위자. 그러니까 여러 번 자리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중위제도예요. 중위제도. 이 중위제도는 골품제도의 어떤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완화 방법인데, 그러면 어떤 신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대상 신분은 진골한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컨대 1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래서 6두품하고 5두품 신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5두품 신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설정 관등이 또 있겠죠. 설정 관등. 그럼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관등 내에 6관등까지 모두 중위제도가 설정된 관등이 아니고 필요한 관등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설정 관등은 예컨대 상식적으로 6두품이나 5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의 관등에는 설정을 합니다. 중위제도는 그러니까 한 번 아찬을 했으면 한 번 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찬 같은 경우는 사중 아찬까지 했다. 또 남아는 뭐 구중 남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정 관등은 6관등, 여기는 10관등. 그럼 6관등 명칭이 뭐냐? 아찬이거든요. 아찬.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팔관 등에 해당되는 것도 사찬이 있는데 사찬인데 그 사찬도 중위제도가 설정되는 관등입니다. 그다음에 10관 등 이게 대남아죠, 그죠? 대남아. 그다음에 얘는 12관 등은 안 되잖아. 12관 등은 사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의 적용이니까 11관 등 이게 남아거든. 남아. 그래서 얘네들 관등은 중위제도가 설정되는 관등이다. 요거라면 정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적어두고 나중에 기억이 안날 때는 시험 직전에 정리해놨다가 다시 보고 싹 들어가는 이런 개념이 좋겠죠. 자, 이렇게 골품제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219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도표가 나오는데 막대 그래프도 나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도둑을 한번 보세요. 도둑을 보시면 이게 지방 장관이잖아요. 그 도둑을 할수 있는 관등이 2관등인 이찬부터 9관등인 급벌찬까지 도둑을 임명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요 사이에 낄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아찬 관등을 가질 수 있는 육두품은 도둑으로 발령받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진골은 7관등 일길찬을 하더라도 도둑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데, 육두품은 그거보다 높은 6관등을 하더라도 못한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을 더 우선시했다, 골품을 더 우선시했다는 얘기죠. 자, 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두품이 도둑이나 사신으로 발령받은 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골품제도 보는 방법 이해가셨죠? 자,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각 신분별 특징도 다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상생활도 다 귀지한다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21쪽에 보시면 삼국의 문화가 나옵니다. 삼국의 문화는 특징적으로 이제 정렬한 것 중에는 고구려, 아유 뭐 힘과 패기와 정렬이 있다, 뭐 평범한 얘기고, 외래 문화를 좀 개성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얘기하죠. 중국 북조의 영향으로 백제 좀 우아하고 세련되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술 예술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학자 중에서 정리한 거죠. 신라 소박하고 통일전은 좀 좋아하고 조화미나 고졸한 맛이 있다, 예스러운 맛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통일신라 때는 아유 조형 예술이 발달하고 균형미, 조화미, 뭐 정제미, 통일미 이런 말 나오면 모두 통일신라로 때리면 돼. 중대 특히 조형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건물이죠. 물건, 뭐 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조형예술이기 때문에 중대를, 아유, 많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조화미나 균형미, 통일미는 다 알겠는데, 정제미는 뭐예요? 정제미는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거. 쉽게 와닿지 않죠? 술로 말할게. 술로 말하면 아주 인공적인 소주와, 막걸리 사이? 뭐, 이런 거 하면, 산사춘 이런 것인지 아죠? 정제미 이렇게 볼수 있겠네. 그 다음에 하대는 조형 예술이 좀 쇠퇴한다. 이게 선종 영향 때문에 그런데, 불교 선종은 냅둬요, 렛잇비 이런 개념이 강해. 그래서 경전을 의지하는 교종하고 다르게 선종은 마음을 깨닫는 사색적이고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상에 머무르지 말라 이런 차원이 이제 강해서 인위적인 이제 조형물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 발해 같은 경우는 좀 웅장하고 건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화려하진 않다는 거죠. 웅장한데 화려하진 않다. 우리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 아, 저 사람 건실하대. 이런 말은 뭐야? 좀 매력적이진 않지만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건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의 전통도 중요하고 당 요소도 수용하고 불교적인 요소, 도교적인 요소, 부여적인 전통, 독자적인 요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발해는 그럼 뒤에 가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삼국문화의 특징을 봤다면 통신라고 발해까지 고대의 불교, 뭐니 뭐니 해도 고대는 불교죠. 그다음에 중세는 불교 플러스 유교, 그다음에 중세 재편기인 조선 시기는 완전히 이제 유교 중심 이렇게 갈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고대 이전은 뭐냐? 고대 이전은 원시 신앙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었고 신석기부터. 자, 불교는 우리 다 알다시피 221쪽에 보시면 뭐 있어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으로부터 들어왔다. 순도가 전래시켜주고, 백제 침략 때 동진에서 마라나타가, 그 다음에 요 백제로부터 왜는 6세기 성왕 때 달솔관등이었던 노리사치계 이런 사람이 불상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불교 서적 같은 걸 전해줬고,
그 다음에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5세기 늘지마리칸때 들어온 거 다 기억나시죠? 근데 공인되는 게 좀 늦었다. 6세기 버풍왕 때 2차 돈순교에 의해서 공인되더라. 그럼 삼국의 불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나라 불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실이 먼저 선도했기 때문에 왕실과 밀착관계가 있어서 호국불교적인 요소로 확대되고, 또 하나가 뭐냐? 통불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통불교는 여러 자연계 혹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종의 사상을 내지는 신앙을 불교 교리는 그 안에 녹이려고 하지 이걸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런 통불교적인 전통이 있다. 여러 사상을 다 흡수해서 불교 안에 들여보내는 사상 통합의 의미, 이런 통불교의 요소. 그러니까 호국불교적인 전통도 시험해내고 통불교적인 요소도 시험해낸다. 자, 그러면 왜 왕실이 먼저 선도적으로 수용했느냐? 외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없을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 중앙집권국가 성격할 때 윤회설 때문에 내가 지배층의 최정점에 왕인 내가 있는 것은 전생에 내가 왕이 될 만한 업적이 있댄다. 선덕을 지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네가 피지배층의 최고 말단의 노비가 된 것은 니네 탓이 아니고 니네 전생에 개였댄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야, 부처가 말하는 고타마스 달타가 얘기하는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그 자비와 평등, 평등은 얘기하지 않아. 그냥 그 윤회설 가지고 지배 논리를 합리화한 것, 지배 이데올로기를 쓴 것, 이게 이제 불교인데 삼국불교는 모두 왕직불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은 곧 부처라는 생각, 그래서 부처의 뼈다구다. 이게 이제 신라가 더 강했지만 고구려 백제 모두 신라도 왕직불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라가 더 강해서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는 삼국유사에서 중고라고 표현하는 시기는 이때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던 때이기도 하니까. 자, 이제 고구려 불교 특징, 백제 불교 특징, 또 신라 불교 특징이 나오죠. 221쪽에 맨 아래쪽 보시면 고구려는 공사상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사상을 강조하는 거 우리가 삼론종이라고 그래. 삼론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 챕터로 돼 있기 때문에 삼론종이라고 하는데, 중관론, 12문론, 광백론 이렇게 세 개 챕터로 돼 있기 때문에 삼론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의 사상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 도대체 그럼 공이 뭐고 색은 뭐냐? 자, 우리 승려가 잠깐 돼볼까요? 승려가 돼보면 고구려에서 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불교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색즉시공이다, 공즉시색이다.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누가 불교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뭐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한번 체계화한다고 하면 굳이 한다면 이거죠. 불교의 석가모니가 얘기한 바는 자비와 평등을 비롯해가지고 세 가지를 설법했어요. 석가모니는 재행무상이다, 재법무하다, 재법무하, 일체개곤이라.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적임이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전제야말로 변하지 않는 가치일 것이다 라는 거지. 이게 이제 재행무상이다. 재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보존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성을 보존해 주지 않는다, 이 말. 유지해 주지 않는다. 요거 나 자 써서 나도 내가 아니라는 거지. 말하자면 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닐 것이야. 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피부는 어떻게 바뀌고 계속 노화 과정이 진행되고 막 이럴 건데, 근데 사람들은 오늘의 이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피부 탱탱하게 하고 안 되면 심지어 보톡스 맞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놔줘야 되는데 모든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이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망이 들어가 있고 무리함이 들어가 있고 그런다. 일체는 모든 것은 모두 개고 고통이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인데 그러면 이 고통의 정반대 상황이 뭐냐? 해탈 열반이에요. 해탈. 그지? 열반.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성제라 그래. 그지? 도성제. 이거를 뭐 현상을 우리가 고성제라고. 고성제. 고성제. 불교에서 사성제가 있죠. 그럼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게 집착. 집성제라 그래. 에이, 집착. 욕망. 이걸 집성제.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그러면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집성제, 욕망을 끊어야 되는데 그 끊기 위해서 여기로 가기 위한 바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이걸 멸성제라 그러고 멸성제. 이거는 이제 도성제라 그래요. 도성제. 8정도가 제시, 8가지 방법, 8정도 이게 제시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는 건 요건데, 그런데 인도 철학이나 중국 철학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특히 기원전 7세기경에 아주 인간의 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그 시기에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 중에서는 그 시기에 이 진리라든가 이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탐구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중세는 뭐가 지배했느냐?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게 바로 중세라고 봅니다. 아, 중세. 그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는 뭐가 지배하느냐? 과학과 돈이죠. 돈, 자본의 지배.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지배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기원전 7세기경부터 해가지고 중국이나 뭐 동양이나 다 인간의 지구상에서 지능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이걸 이해하면서 어떻게 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어라 이름할 수 없으므로 존재는 하는데 그거 자체를 색이라 부른다. 색. 무어라 이름할 수 없으므로 그냥 색이라고 한 거예요. 색. 이거는 존재하는 것, 존재의 이 모든 것. 근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다르지요. 다름의 의미야.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인간의 인식으로 다 구별하고 진리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론적 관점. 인식을 합리화하는 관점. 인간의 인식으로 구별하고 규정할 수 있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인식을 긍정하는 입장. 인식의 긍정이죠. 그죠? 이건 인식의 긍정이야. 인식을 긍정, 인식의 힘을 긍정하는 논리.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유식학이라 그래. 유식학. 오직 인식으로서 모든 것을 구별하고 파악하고 진리를 만들 수 있다. 유식학.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유식파죠. 다른 말로 유식파. 오직 유자. 인식으로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있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의 결정물이 뭐냐? 바로 경전입니다. 진리를 담은 거. 이걸 강조한 게 뭐야? 교종이에요. 교종. 부처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게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그 비판을 곧 인간의 인식은 절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뭐라 이름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라고 하지 않았죠. 공. 한자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비어있음. 그럼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인식을, 인간 인식의 불합리성, 불비한 점. 이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매개체입니다. 비판하는 매개체. 그러니까 이 세계 개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 예컨대 부처는 석가다 라고 규정을 한다면 진리는 이거다 라고 규정을 해. 다 정의하고. 그러면 공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부처가 석가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표현을 인간의 인식의 불합리성을. 그러면 나는 정시용이다 라고 얘기해도
네가 정시용이라고 하면 너는 정시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공은 이거 반대해야 되니까, 부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매개체. 그러면 공의 실체가 있느냐? 공의 실체는 없어요. 어? 그러면 내가 이걸 안다고 해서 뭐 김춘수의 꽃이 있잖아. 시에 꽃을 꽃이라고 이름 붙여야 드디어 꽃이다 라고 하죠. 사실 존재가 먼저고 꽃은 우리가 그냥 명명한 것일 뿐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꽃을 꽃이라고 하면 그것은 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아,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이렇게 딱 규정을 해. 그러면 책 썼어. 그러면 사랑을 무엇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공은. 어? 그래서 인식으로서 무엇을 규정할 때마다 그 인식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매개체가 거꾸로 공이다. 그럼 거꾸로 부처는 석가가 아니다 라고 여기서 규정을 하면 뭐라 그래? 여기서는 부처는 석가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시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나는 너는 정시용이다 라고 얘기해. 공에서는. 왜? 그 규정한 걸 그대로 반대. 그러니까 운동 방향성에서 이거 잘 보시면, 그죠? 내가 그 전에 나는 송혜교를 제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 송혜교를. 그럼 네가 송혜교를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송혜교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가졌는데 송혜교가 나타나자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송혜교도 늙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박신혜가 나타났다. 박신혜. 그럼 박신혜가 더 이쁜 것 같아. 이제 내 인식은 여기로 옮겨가. 그치? 아, 난 얘가 더 이뻐. 이런단 말이야. 우리도 첫사랑이 있고 뭐 그 두 번째 사랑이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이렇게 있으면, 그럼 그거 봐라. 나의 이 순간의 이 결정이나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치?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규정할 때마다 이걸 그대로 비판해줘야 내가 규정하기 이전의 단계로 오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그럼 내가 이쪽으로 규정했다. 그럼 이쪽을 비판한단 말이야.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라는 얘기냐?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공은 실체는 없다. 내가 인식해서 규정할 때마다 그걸 비판해주는 망치, 뻥 때려주는 매개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극단적 상대주의죠, 말하자면. 그지? 색적 시공, 공적 시공. 그래서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인 거야. 그지? 왜? 색을 규정하면 이거라고 규정하면 공은 반대하고, 그럼 반대로 규정하면 다시 또 규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멍 때리면 공도 없어요. 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인식. 그러면 스님들이 막 사제지간을 통해서 제자가 막 묻는, 스님 부처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부처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깨닫기 위해서 평생을 돌아다녀. 20년간 돌아다녀가지고 다 왔는데 큰 스님한테 찾았느냐 딱 그랬더니, 아, 못 찾았습니다. 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뺨을 때려. 막 때려. 아프냐? 예, 아프죠. 거 봐라, 네 안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격적으로 깨주는 거야. 쓸데없는 데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은 이런 것이다. 그걸 우리가 공관파라 그래요. 이쪽을 공의 세계를 강조하는 거 공관파. 다른 말로 중관파. 그건 뭐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하자면 중용의 덕. 유학에서 말하면.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그 이제 공관파. 이거 삼론종이 뭐라 그랬어요? 반야 중도 사상이거든. 그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입장이 들어가 있는 종파가 삼론종이야. 공관파, 중관파. 이거는 인식을 부정합니다. 그죠? 인식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지? 그래서 교종은, 유식학은 모든 인식을 긍정하려고만 하고, 그 다음에 공의 세계에서는 곧 공관파는 부정하려고만 하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지. 그지? 요쪽에서 나가는 게, 그래서 선종은 요쪽에서 좀 가까워요. 그래서 서로 대립했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색이다.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해서 인도다, 중국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시대의 스승이었던 원효는 하나로 융합시켜서 통합합니다. 그게 바로 원효의 화쟁사상인 거야. 화쟁사상. 그래서 이쪽에다 줄까요? 원효가 일심사상에서 일심 한 마음,
원형은 우리 마음도 모든 것은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체와 용으로 구분했다. 한 마음도 체도 있고 용도 있는데 체, 용으로 설명했어요. 이분법으로 체는 본체고 용은 작용이다. 예? 본체는 본질이고 이것은 현상이다. 용은 현상이고 그럼 이것이 석가, 석가라면 이것은 중생인데 석가나 중생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이게 진념문이라면 진념은 생로병사가 있는 중생이 겪는 이게 생멸문이라면 그 진리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속의 세계도 함께 있는 것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게 승의 세계면 이게 속의 세계고 그지? 승의 세계, 속의 세계. 이게 선이라고 하면 이게 악이라면 그 선과 악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형은 이게 생의 세계라면 이게 사의 세계다. 생과 사도 단밖에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원형은 무애가라는 것도 지었어. 나는 어디에도 장애가 있지 않고 걸림이 없다. 절대 자유인이다. 그래서 승려였다가 세속으로 들어가서 요석공자고 썸씽 스페셜 거기서 설총났고 다시는 또 도닥거러 갔다가 사랑하고 싶으면 또 왔다가 가고 싶으면 또 가고 원효는 그랬던 사람 그지? 자, 그래서 원효는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 이것이 물이고 체라는 게 물이라면 용이라는 건 파도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현상인 파도만 가지고만 얘기한다. 본질은 물이고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인데 똑같은 건데 어떤 애는 이건 물이다 어떤 애는 파도다 이렇게 쌈박질한단 말이야. 그러면 물과 파도는 어떻게 다르냐?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인데 물이 파도가 되게 되는 기제는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문학적 수사로 원효는 바람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했어. 바람이다. 에? 그러면 똑같이 성리학에서도 뭐라고 하냐? 체와 용이라는 말은 성리학에서 그대로 씁니다.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이다 이게 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는 본체고 기는 작용이다 라고 하는데 율곡 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이고 이게 속이다 이렇게 불렀어. 이게 주자도 이게 성의 세계 이게 속의 세계 이게 이 기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성이 속이 되고 이가 기가 되고 하는 건 뭐 때문이야?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이제 율곡 이거든. 그러니까 중국 송나라에서 주자학도 결국은 주자 성리학도 이런 논리를 표현만 다를 뿐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원효는 개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승려지만 세속적으로 개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면 뭐라 그랬어? 땡중 새끼 저거 개고기 먹네? 살생하네? 뭐 이러면 이건 개가 아니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뭐예요? 이건 풀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사람들이 막 그 풀이야? 해가지고 개를 막 잡아먹으면 저놈들 저거 살생하는구나 이러면 이건 풀이라면서요. 그건 개니라 라고 할 거야. 왜? 이게 세계 세계고 이게 공의 세계인데 그지? 개를 먹으면 개는 안 되는 거고 아니 이건 개가 아니라면서요. 그건 개니라. 그럼 풀 먹으면 그건 개가 아니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이런 개념이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걸 하나로 한 마음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결국 나는 뭐라고 보냐? 원효는 바람이라고 했지만 조건이 아닐까 봐요. 조건 질량이 들어가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10원짜리에 여기 똥 묻어 있어요. 그럼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줍죠. 근데 100원짜리에 똥 묻어 있어. 안 주서. 500원짜리에 똥 묻어 있어. 고민스러워. 고민스러워. 살짝 묻었으면 그냥 털고 이제 주실 수 있는데 똥 바가지를 싸놨어. 모락모락 나. 안 주서. 어떤 애는 안 죽고 어떤 애는 사람 죽겠죠. 필요한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5만원권에 그지 5만원 5만원권에 똥무대기 묻어있어. 주세요 이거. 5만원권 심지어 여기 돈 다발 1억 그지 1억인데 현금으로 여기 똥 다 있어. 이거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주세요. 이건 양의 조건이지 그지. 양의 조건 또 질의 조건도 있어요. 질의 조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조폭같이 생겼는데 와이프가 겁나게 미인이야 그지?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여자는
저런 미색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질이에요. 마음. 마음이 가는 걸 뭐 어떻게 해? 예, 그건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이다.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지?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네. 누가 여러분한테 한 20대 여성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나의 첩이 돼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죠? 근데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의 첩이 돼주세요. 그러면 얘도 신고 받아. 쇠고랑 찬다. 그런데 1조를 현찰로 바로 통장에다가 쏴줄 테니까 저의 첩이 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고민하고 지당하시죠.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뭐 양의 조건이에요. 양의 조건. 결국은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런 우주에 존재하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는 이런 질량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나의 결론이에요. 나의 결론. 원효는 상징적으로 수사로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원효가 일심사상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화쟁사상도 나오고 일심사상 플러스 화쟁사상. 화쟁사상이라는 거는 다툼을 화해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화쟁사상이 들어가 있는 글이 신문 화쟁론입니다. 신문 열 가지 예로 들어서 다툼을 화쟁시켰다. 신문 화쟁론. 이런 원효의 이런 논리가 중국의 경전에까지도 올라가 있더라. 티벳 경전에도 올라가 있고 거란의 경전에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화엄종에도 영향을 미친 게 시대에 쓴 원효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시대적 사상적 과제를 원효는 이렇게 체화용으로 한 마음으로 통합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체화용이 다 있지. 이것이다 이것이다 싸울 것이 아니다. 원효의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고구려는 이런 공예 세계를 강조하는 것을 어쨌든 삼론종이라고 한다. 반야 중도 사상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인식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매개체, 그지? 그러니까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이제 없다 이 말이죠. 공도 왜 비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인식하지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백제는 율종, 성왕 때 율종이라는 건 불교 계율을 강조하는 걸 율종이라고 하는데 성왕 때 겸익이 인도에서 유학 갔다가 율종계열 서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백제 율종을 확립시켜 물론 성왕 때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는 건 아니죠. 율종계열이 이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노리사 치계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세기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신라 미륵불 신앙이 또 유행한다. 이 미륵불은 불교는 또 자 이것도 봐요. 불교는 신앙으로서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정토신앙이 있고 정토신앙. 정토신앙이 정토라는 거는 맑을 정자지 그치?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이상세계. 우리가 봤을 땐 인도는 서쪽이니까 서방 정토에 극락 왕생하소서. 극락에 왔다 갔다 하소서 하면서 목탁 두드리잖아. 떡떡떡떡. 요건 내세신앙입니다. 내세신앙이고 또 하나가 현세신앙인 관음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음신앙. 이거는 현세신앙이에요. 현세신앙. 현세에 살면서 이승에서 고민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관세음보살을 믿음으로써 치유받는다는 그런 신앙이 관음신앙이야. 그러면 관음 이건 보살 레벨이죠. 보살. 그러면 정토신앙에도 크게 보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미륵신앙. 미륵신앙은 미륵불을 믿는 겁니다. 미륵불은 미래불이에요. 미래 가야 나타나 만날 수 있어. 그럼 미래 몇 년 가야 미륵이 나오느냐? 50억 년 뒤에. 환장하겠네. 자, 미륵신앙은 윤회를 하는 신앙입니다. 윤회해요. 불교라고 다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이 있어. 이 아미타 신앙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다 극락 가야 되는데 미륵이라는 부처와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는 다 부처 레벨입니다. 부처야 부처 레벨. 우리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여러 신이 나오죠. 신 중에 신 제우스도 나오고 뭐 미의 신 아프로디테도 나오고 술의 신 바카스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
바카스는 피로 회복의 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인간의 특성을 여러 개로 형상화해 가지고 열두 신을 막 제시하고 막 그런다고. 신, 이 신도 있고 이 신, 신이 하나의 신을 인간의 특성 하나를 신으로 형상화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 중심의 문화가 아니고 그 시기에는 인간 중심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하지. 이것도 부처도 부처의 권능을 여러 개의 부처로 형상화한 거야.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뭐 그다음에 뭐 미륵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능을 형상화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건 부처 레벨이다. 부처야, 부처. 그러면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건 미륵불을 믿는 거고 아미타불 신앙은 아미타불을 믿는 건데 이건 윤회를 한다면 언제 유행하냐면 중대에 많이 유행을 해. 왜? 중대는 이제 더 귀족적이었으니까. 귀족이 많이 신봉해. 귀족적이야. 왜? 지금 내가 여러분 천억이 있어. 한 1조가 있어. 근데 피부도 탱탱해. 뭐 피부가 10대 피부래. 그 다음에 와이프도 뭐 송혜교 같지 뭐 이뻐. 근데 30년 살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가슴이 설레. 여자는 남자만 뭐 최고로 알고 남편도 바람만 피고 그냥 자기 와이프를 최고로 알고 그렇게 금슬도 좋고 애를 낳는데 전부 다 하버드, 서울대, 스탠퍼드, 옥스퍼드 다 가. 공부하지 말아라 해도 공부만 해. 열심히 운동도 잘해 그 새끼들. 딸내미 겁나게 이뻐. 효자야 막 효녀고 막 되게 이뻐.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막 전 세계에서 다 유명하고 막 그래.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뭐 물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렇다고 쳐봐. 그럼 이런 사람은 야, 이 현세의 행복이 복락이 내세에도 다음 세상에도 다시만 지어지길 바래. 윤회하는 신앙은 믿어요. 미륵 신앙은 많이 믿는다고. 반면에 아미타불을 믿는 이 아미타 신앙은 한 번 구원받으면 아미타불이 계신 곳에 구원받으면 영원히 거기서 살아. 다시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노비라고 쳐봐. 그러면 노비요. 근데 폐휴지 주소. 그 다음에 10원 한 장 구하기도 힘들어. 집에 가면 전기도 없고 손가락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자식 날 때마다 다 죽고 그러면 부부도 한 사람 사별하고 그러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아유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해? 안 그래.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왜? 윤회하기 싫거든. 한 번 구원 받는 기른이 있어. 그럼 거기 가면 영원히 산대. 아미타불하고. 그러면 누가 많이 믿겠어요? 노비들이 많이 믿겠지. 이건 중대가 아니고 상대 유행했고 미륵신앙은 중대에는 아미타 신앙이 유행하는데 누구 때문이냐? 원효가 퍼뜨린 건 원효가. 그러니까 원효가 이걸 퍼뜨려서 남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것만 외우고 착한 일 하면 누구나 다 아미타불이 구원해 준다고. 그 다음에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거기서 Don't worry, be happy하게 산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유 노비들 겁나게 믿는다. 그지? 민중적이고 그 다음에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한 이유가 이런 논리 때문에 있는 거야. 이런 논리. 민중에게 위안이 된 거죠. 원효 이렇게. 그래서 아미타 신앙 이렇게 알아두지. 자, 그 다음에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서 현세에 살면서 현세에서 오는 현세의 고난과 고통과 또 질병과 아픔과 그지?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 슬픔 등을 관세음보살을 믿음으로써 보살로서 치유받는다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믿음 요걸 관음신앙 그래요. 관음신앙.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누가 유행시켰느냐 중대에 진골 출신이었던 의상대사가 널리 퍼뜨렸어요. 의상대사. 의상은 진골 출신이고 원효는 육두품 출신인데 의상대사가 널리 퍼뜨린 게 관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민중적인 거예요. 민중적이다. 또 아미타 신앙이 반영된 절이 뭐냐면 의상은 의상은 진골이면서 또한 관음 신앙도 플러스 아미타 신앙도 강조합니다. 아미타 신앙도 강조했어요. 원효하고 같은 시기에 살았으면서도 민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의상이 강조한 아미타 신앙이 반영된 절이 뭐냐?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문무왕 때 676년에 세워진 절. 여기 가면은 불전이 부석사 안에 가면 무량수전에 가면 불전이 여기에 배치가 돼 있어요. 서쪽에 배치가 돼 있어. 다른 데는 다 정 가운데 딱 불상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이 서쪽에 배치되는 게 바로 서방 정토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정토 신앙이 반영돼 있고 그 중에 아미타 신앙이 반영된 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아주 어렵죠? 근데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관음 신앙이 반영된 절 이게 어디냐?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양 낙산사가 그래요. 양양 낙산사, 낙산사 어렵게 들어가면 하이레벨이야. 그래서 관음신앙을 형상화한 이 관음보살은 손이 천 개, 그래서 천수 관음보살, 천 개 손바닥에 다 눈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있어. 다 천 손을 가지고 모두 스트레스 받는 백성들을 다 위로해준다, 너를 도와준다라고 형상화돼 있는 게 천수 관음보살이야. 근데 낙산사에 가면은 해수 관음보살이 있는데 바닷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허옇게 이렇게 관음보살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입상으로 거기에 보면 호리병 하나 딱 들고 있거든요. 그게 치유약입니다. 관음보살이 백성들을 치유한다면 치유약이야. 그래서 낙산사에는 관음신앙이 반영된 절이다. 반면에 부석사에는 이런 불전이 서쪽에 배치해 있는 아미타불을 강조하고 있어서 아미타신앙을 반영한 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좋겠죠. 그러니까 둘 다 민중적인 거예요. 민중적. 원효 아미타신앙. 그 다음에 의상은 관음신앙 플러스 아미타신앙 다 된다. 알았지? 예. 또한 원효는 일심사상도 지금 해야 되고 화쟁사상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미륵불신앙은 상대 유행했다. 주로 귀족 쪽으로 많이 믿는다. 그러니까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하는 것은 원효의 아미타신앙 때문에 불교 대중화에 크게 공헌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특히 신라는 디귿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더라. 중고라고 하세요. 중고식이 불교식 왕명.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는 중고 삼국유사에서 중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성격도 나오죠. 4번 우리나라 불교 현세 구복적인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그죠? 다 그렇다. 현세구복적이고 또 호국적이고 또 샤머니즘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불교 교리 내에 녹였기 때문에 산신 숭배하는 전통 때문에 이런 건 불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신각 같은 게 절 안에도 있죠. 절 경내에 산신각도 보존해두고 있죠. 산신령을 모시는 그건 부처님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토착신앙을 불교에서 배척하지 않고 담아두고 있다는 거죠. 산신각은 그래서 통불교적인 요소인 거죠. 자, 그래서 5번 성격 아주 중요합니다. 222쪽에 왕실 불교적인 성격도 있고 통불교적인 성격도 있는데 특히 호국불교 성격하고 통불교를 다 적어드릴게요. 주제사로 한국불교의 특징 중에 호국불교와 가지고 호국불교 가지고 시험에 낼 때 어떤 걸 낼 수 있느냐, 통불교는 어떤 걸 낼 수 있느냐. 그 통불교의 시발점이 원효가 될 수 있는데 논리상으로 참고로 호국불교 삼국의 불교 수용. 불교 수용은 이거 따로 적으세요. 왕실이 선도했고 이게 호국불교로 나간다 말했지, 그치? 호국불교. 또 그런 예로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왕실의 안녕 같은 걸 기원하는 법회가 있는데 인왕법회입니다. 인왕법회. 이걸 백고좌회라고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인왕경을 읽고 암송했고 했기 때문에 설법하고 인왕법회는 이거는 왕실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다 해서 호국불교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팔관회도 그래요. 팔관회 신라 진흥왕 때부터 있었던 팔관회는 6세기 진흥왕부터 고려시대까지 있었던 팔관법회인데 이 팔관회는 토착신앙이 가미된 불교 행사기 때문에 호국불교면서도 또 통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전사자들 위령제도 지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호국불교면서도 통불교예요. 통불교 토착신앙까지도 들어가므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랑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도 화랑도도
이것도 호국불교면서도 왜 사군이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예, 또 전쟁에서 화랑들이 앞장섰고 플러스 유불선 3교가 융합되어 있으므로 통불교 이러고 들어갔대. 예, 불교 통합의 의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덕여왕 때 짜장법사가 건의해가지고 세웠다고 하는 절, 목탑이 있죠. 황룡사 9층 목탑. 물론 황룡사가 창건된 것은 진우왕 때지만 그 안에 9층 목탑, 7세기 선덕여왕, 선덕여왕 때 이 탑을 세우면 길이길이 따라 다스리는 것이 태평할 것이니라 해가지고 세운 절. 짜장법사가 짜장에게 조언을 준 것은 중국의 신인이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려시기에요. 고려시기. 예컨대 호국불교적인 요소 들으면 초조대장경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초조대장경, 그지? 거란의 힘을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무찌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거란의 2차 침략 이후에 현종이 나주로 튀고 그러면서 이제 군신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조판했는데 거란군이 물러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초조대장경 호국불교. 또 있네, 별무반, 윤관이 조직한 별무반, 숙종 때 조직하죠. 1104년에 별무반 내에 구성인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은 바로 두 번이나 미안합니다. 항마군이 있는데 그 승병입니다. 승병, 항마군, 승병, 여진이죠. 여진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자,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먼거 1231년부터 융단 폭격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는데 그 잡것들을 부처님의 힘으로, 왜 요거 한번 해봤거든 하니까 또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 요거는 현재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하죠. 대장경파는 팔만대장경. 오, 먼거. 그 다음에 몽골 침략 때 승려 김윤후가 크게 활약하잖아. 김윤후 천인성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 눈깔에 화살 박는데도 김윤후와 함께 독전했던, 전쟁에 임했던 처인성 부곡민들, 처인 부곡민들이 화살 쏜 거. 아, 김윤후, 망거, 이런 거 다 되죠. 참, 고려 시기 말의 우왕 때 직지심세요전은 호국불교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세계 기록 유산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조선 시기로 가지 않습니까? 조선 시기에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 또는 제자였던 사명대사 등 어떤 의승군 있잖아, 그지? 의승군, 의로운 승려들로 만든 부대. 왜란 때, 왜란 때 크게 활약하는 이런 건 다 우리나라의 호국불교적인 전통으로 다 잡으시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통불교적인 요소로 시험에 낼 때는 통불교로, 저 화랑도 하고 팔관법회도 통불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지만 이제 교리상으로 볼 때 통불교 가지고 시험에 낼 때는 그 시발점이 원효입니다. 원효, 화쟁사상, 싸우지 말거라, 신문화쟁론 이거 딱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고려 시기가 되면은 통불교 성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예컨대 대표적으로 균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균여가 성상융회사상, 융회사상.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가치, 내면적인 것. 상은 외형적인 것. 성은 주로 선종과정 가깝다면 이게 화엄종에서 논리인데, 상은 교종과 좀 비슷한데 뭐 굳이 그 예를 든다면 그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융회사상이라는 걸 강조하고. 세 번째, 의천. 대각국사 의천은 해동 천태종을 내걸면서 해동 천태종이라고 해가지고 내걸었고, 천태학 이걸 개창하고 내건 논리가 뭐냐, 교종과 선종을 융합시킨다는 차원에서 내건 것이 바로 교관겸수입니다. 교관겸수. 이거는 교리야. 교리, 교리를 강조하는 게 바이블이죠. 경전, 교종이란 말이지, 그치?
관 관심 내면의 마음을 봐라라고 하는 관심 마음심자 볼관자. 오, 이거는 선종의 논리예요. 함께 닦아야 하는데 교관겸수. 근데 교를 앞세웠잖아.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논리. 이게 이제 의천의 해동천 태종을 개창하고 내건 교관겸수 내외겸전이라고도 합니다. 응? 안과 밖을 함께 겸해야 한다. 네 번째, 보조국사 진울 무신집권기에 어우 조계종을 확립시키고, 물론 처음 창시한 건 아니지만 조계종 확립이라 그래야 되니까 성립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 아, 조계종을 확립하고 진율이 되건 논리 뭐야? 오, 정해쌍수 도노점수.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걸 강조했다, 그지? 도노점수. 정은 선정, 참선을 얘기하면 참선. 면벽 참선. 이게 이제 참선을 정이라고 그래. 선정, 참선. 해는 지혜를 얘기하면 지혜. 지혜는 이론이죠.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쌍수 함께 닦아야 하는데 요거는 선종의 논리인 것이고 수행 방법이고 요거는 교종의 방법이야.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도노 점수는 뭐냐? 도노라고 하는 건 갑자기 깨닫는 걸 도노라 그래. 그래 그걸 팍 깨닫는 걸. 아, 문득 갑자기 마음을 팍 깨닫는 걸 이걸 도노라 그래. 유레카. 선종의 논리야 파격적으로. 근데 점수는 점점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서른에 깨달았는데 그 이전에 불완전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성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완성해 가야 한다. 이 스텝 바이 스텝을 강조해. 이건 스텝이 없어. 갑자기 팍 깨달을 수 있어 선종을. 그래서 점수 이건 교종의 단계입니다. 교종의 수행 방식이야. 그래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의 논리인 정해 쌍수 도노 점수. 아, 요거 진율이구나. 그 다음에 진율의 제자였던 진각국사 혜심은 오히려 성리학자였는데 나중에 승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교와 불교도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불일치설. 그래서 통불교 가지고 시험에 낸다면 요게 다예요. 요 주장이 다다. 요 소재가, 시험 문제 소재가 이미 요거만 알아도 이제 다 알겠다. 이게 언제? 아, 7세기. 요거는 10세기. 요거는 11세기. 요거는 뭐 12세기 말. 같이 이렇게 잡으면 되네. 고려 시기까지. 그래서 통불교 가지고 시험 낼 때는 요게 다다. 이렇게 잡아 주세요. 더 추가한다면 여기서 호국불교주의 성격으로 디귿도 나오는 게 있죠. 백제 무왕 때 왕흥사가 완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황룡사에 만들었던 황룡사 안에 선덕여왕 때 구층목탑 요거 했었고, 인왕경을 강독하는 백좌강회 혹은 백고좌회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교단을 정비하고 진흥왕 동그라미 국통, 주통, 군통으로 교단을 잡았고, 고구려에서 내려왔던 해량이라는 사람을 국통으로 잡더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23쪽에 승려들의 활동 중에서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십시오. 승랑. 일단 고구려 승려인지 백제 승려인지 신라 승려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량 알아두셔야 되고 체크. 그 다음에 해자. 알아야 돼. 시어토크 대자에 스승이 됐다. 그 다음에 담징. 밑에 담징. 영양왕 때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 해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갑니다. 겸익 알아야지, 그지? 성황 때. 노리사치계 성황 때. 겸익은 인도에 유학가 갔다 와가지고 율종관계 서적을 가져와서 백제 율종을 확립시킨 사람. 노리사치계 이 사람은 일본의 불교 불상 또 이런 거 불교 문화를 전래시켜준 사람. 그 다음에 관륵. 밑에 두 번째 관륵. 관륵은 무왕 때 일본의 천문 둔갑 축지법 이런 걸 전해주잖아. 그러니까 둔갑술이 있었다는 거죠. 머리털 뽑아가지고 머털도사처럼 곰이 되거라, 뿅 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륵. 축지법 이런 거, 천문 역법 지리 방술서 이런 걸 전해줬다. 관륵 잘 알아두세요. 요거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관륵 제가 체크하라는 건 다음에는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백제 한 명 더 해총. 총명하지. 그러니까 나 쇼토크 태자에 쓰게 됐네. 그러니까 해자 고구려, 해총 백제, 해숙 신라. 요거 물어봤는데 해초 통신라 알았지?
해자 들어가니까 조심해서 봐. 그 다음에 신라 해숙 나오죠. 어, 진평왕 때 신라 사람 원광법사 알아야 되겠죠. 세속오계를 지은 사람. 또 수나라의 걸사표, 그거 군대를 청원하는 애거라는 글을 지었다. 이게 걸사표예요. 원광법사. 사상법사. 사상법사는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자고 건의한 사람. 사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사 좀 정리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교가 나오고 도교도 나오고 또 뭐 풍수지리설 같은 것도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아, 이와 관련된 얘기하고 과학기술 이런 거 하고, 또 고분도 있잖아요. 고분도 시험이 많이 나온다. 무덤 양식,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된 탑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고대사에 좀 정리가 될 거니까. 자, 이건 잠깐 쉬었다가 유학사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